안녕하십니까, 박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지는 대구 북구 상격동입니다. 지도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권 가장 손꼽히는 대학교 경북대학교를 끼고 있는 통산가입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경대북문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곳이며 메인 상권 자리하고 있는 통산가입니다. 본 건물의 장점은 건물 앞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중이며 완공시 많은 유동인구들이 다녀갈 곳이고 공영주차장을 끼고 있는 공원 앞 건물이라 노출성이 상당한 뇌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여기가 경북대학교 북문입니다. 북문은 가장 많은 유동인구들이 다니는 곳이죠. 북문 앞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경대 젊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라고 하죠. 경북대학교 재정학생 약 2만 8천 명 중에 이쪽 거리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통상가 매물은요, 이 로데오 거리, 이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메인 상권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매물은 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크게 보여드릴 건 없지만 사실 통상가라는 게 내부 크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주변 환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을 학교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 또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데오 거리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이용을 하시고 나오는 출구가 오늘 건물 앞쪽으로도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무지개 공용주차장인데요. 이 상권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대부분 여기에 주차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편에 엄청나게 크게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저기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뭐 다양한 상업시설들과 아니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건물 쪽으로 바로 마주하고 있는 게 공원이 있는데요. 요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위에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용주차장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위쪽은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라든지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게 여기 무지개 어린이 공원이라고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바로 여기 복합센터 바로 마주하고 있는 저기 두 동 보이시죠? 오늘 저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일단 건물 현장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현장 앞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이렇게 똑같이 두 동이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마주하고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복지센터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늘 건물 끼고 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의 노출성은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건물 구성은 이렇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모두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릴게요. 건물 두 동 중 한 동 먼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는 287.45제곱미터, 건물은 495.8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87평, 건물은 약 150평 예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건축연도는 24년 1월 중으로 준공 예정인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31억 매매가 예상을 하고요. 대출은 15억, 임대보증금 안실시 2억 3천입니다. 현재 건물 인수가격 13억 7천만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1130만원에 은행이자 5.2% 적용을 했습니다. 650만원 제외하고 순수익 480만원, 연수익률은 약 4.2% 자랑하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 내용은 예상 임대료로 측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임대료는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아마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건물 공실이지만 주인이 부담이 덜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건물 앞쪽에 현장에서 앞쪽으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이쪽인 각종 술집, 뭐 삼겹살집, 구이집 등등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시즌이 되면 정말 북적북적거리는 학생들로 많이 붐비고 학생들도 많이 찾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권 중에 A급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네가 203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대구 4호선 확정지라서 집값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영상 보고 나오실 때쯤이면 건물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한진양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